자, 몇 번이에요? 자, 43번. 자, 가자구역 꼭대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5년 국내권에 틀린 거죠? 1번. 자, 2015년 양도한 토지 발생한 양도차손. 손해났죠?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 자, 근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2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예요. 사업자는 있다. 양도소득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오. 없다. 2월. 맞죠? 아침에 다 했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부분으로 복합 겸용주택이죠? 같을 때잖아. 클 때 가잖아. 같을 때는 각각 봐요. 각각 본다는 뭐 그건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각가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각각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럼 맞는 지문이네요. 각각 보니까 주거는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자, 3번. 1세대 주택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등기됐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요건이 3년 이상이에요. 받을 수 있다. 5. 자, 그 다음 4번은 증여자인 매형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네. 그럼 매형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아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죠? 그럼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뭐다?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무상 틀렸잖아. 무상을 뭘로 고쳐? 유상.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유상 이전된 걸로 본다. 틀렸죠? 무상을 뭘로 고쳐? 유상. 자, 그 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이하를 물어봐요? 초과를 물어봐. 초과자가 나오면 뒤에 지문은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맞네. 그럼 틀린 지문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자, 그 다음 4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주택, 고가주택 제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내권의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혼인했다. 이번에는 동거복량이 혼인. 항상 몇 년? 오래 살아라. 5년. 5년 옆에는 뭐를 확인하라? 먼저. 그죠? 그럼 하나로 봐서 비과세하는데 2년 보유해야 돼요. 물어볼 때만 몇 년 보유했어? 1년 6월. 2년 안 됐네. 그럼 지문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틀렸잖아. 만약에 2년, 3년, 4년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죠? 6개월 더 채워서 팔아야 돼요. 빚자를 지우라고요. 2년 보유해야 비과세죠. 자, 그 다음 2번. 해외이주. 자, 세대조는 맞죠? 항상 하나는 출국 1년제예요. 양도 1년제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럼 2년 이내에 팔면 되죠?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 요건을 안 따지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나왔다. 항상 1세대 1주택을 물어보는 거죠? 항상 부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뭐다? 동일한 세대. 왜 이게 법이 동일한 세대예요? 남편도 집이 하나, 여자도 집이 하나.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해버려. 그럼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세대로 봐서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려고. 자, 4번.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대한 다가구. 그래서 주택이네. 세금 혜택을 주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 다가구. 어떻게 팔았어요? 구획된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해서 양도했잖아. 그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맞죠?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여 양도했을 때는 각각 하나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로 양도하면 통매하잖아. 하나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봐요.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틀려. 하나로 양도할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에요. 뒤에 지문이 단독주택으로 본다. 뒤에 지문이 달라집니다. 파는 방법에 따라. 그래서 구획된 부분을 분양해서 양도했다. 그럼 뒤에 지문은 뭐다? 각각 하나.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양도했다. 그럼 뒤에 지문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건설임대주택.
항상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 지대로 나왔죠? 몇 년? 5년. 보유가 아니라 거주. 역시 2년 보유 안 따지죠? 맞는 지문. 2년 보유 안 따져도 비과세예요. 자, 그럼 4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 1번. 틀린 거. 자, 그 다음 45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 원칙이보다 실제. 맞죠? 이거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잖아요. 5. 자, 그 다음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 없는, 있는 하면 안 돼요. 없는. 을에게 무상.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했다. 무상. 그럼 양도, 그거 5의 획세예요. 5.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 죽으면 상속세 대상이고 살면 증여세 대상이죠. 유상으로 가야 양도세 대상이에요. 무상으로 가면 아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3번. 배우자 또는 직인 아닌 자 나왔다. 부담부 증여죠. 채무는 무조건 뭐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뭐다. 과세 대상이다. 5. 맞는 지문이잖아.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뭐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파산 선고는 망했네. 망했으니까 끝에 지문이 비과세. 빚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미등기로 팔았다. 과로는 조심해야 돼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 법령이 정하는 자산이 뭐야. 등기가 불가능한 거.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보잖아. 제외. 그래서 답이 5번. 그래서 장특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는 기본공제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과로 때문에 틀렸어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이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이거는 제외한다고요. 등기된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 46번으로 들어가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틀린 것. 1.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과세하죠. 미등기잖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답이 1번. 국내 거니까. 그러나 국외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아니지. 해당한다. 자관 국외는 무조건 해당한다. 그러나 미등기잖아 이거.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5. 자, 그 다음 2번. 농지의 대토. 또 하나 저거 밑에. 8년 이상 작용농지. 세법에서 농지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 세 가지. 하나. 교환 분합. 분합하는 농지. 하나는 농지에 사고 파는 대토.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작용 농지. 이거. 그럼 교환 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감면합니다. 일정 한도까지. 이건 감면사항이야. 농지의 교환분합이 비과세라고요. 두 가지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면, 면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건이 뭐예요? 교환분합. 차액이 생길 수 있잖아. 차액은 큰 편에 얼마까지. 큰 사람이 되자 4분의 1 이하까지 해당되면 비과세해줘요. 큰 편에 큰 사람. 나머지는 그냥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감면한다, 면제한다. 용어. 자, 그래서 2번은 면제한다. 맞는 지문이죠?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3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예정신고 2개월.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일. 말일부터. 말일이 빠졌잖아. 양도일 말일부터 계산한다고요. 날짜 계산 안 해요. 말일부터 2개월. 말일이 없죠?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대금을 청산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바로 뭘로 빠져? 등기로 따져요.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계좌일. 맞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 5번.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 기준시가 알지?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 공시지가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말일 꼭 확인해야 돼요. 답이 3번. 자, 그 다음 47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환지처분. 이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땅주인이 환지받은 거죠? 양도가 아니다. 지목과 지번이 바뀐다 그랬잖아. 양도가 아니다. 똑같은 지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 안 해. 양도가 아니니까 아니다. OX. 5. 자, 그 다음 2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는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 과세 대상 이다. 양도로 본다.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 맞네. 자, 지역권 나왔다. 지역권은 아니죠? 뭐가 과세 대상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용익물권은 과세 대상이다. 틀려요.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은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만 들어가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다음 4번 또 나왔다. 양도소득. 다른 소득이 나왔죠? 구분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소득과는 따로 구분하여. 자, 그 다음 5번. 국내 거주자 토지와 주식. 이호지? 결손금. 통산한다. 합산한다. 틀렸지? 통산하지 아니한다. 주식이니까. 그러나 이 지문이 주식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이라면. 주식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이라면. 1호잖아. 그럴 때는 맞는 지문이 돼. 1호 자산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 고리 기타 자산이 1호. 주식은 2호. 그래서 골프회원권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죠. 주식은 따로. 그러니까 통산한다. 하지 아니한다. 통산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합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4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거다. 틀린 거네. 틀린 거 나와 있나요? 자,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매했잖아. 잔금이 끝나면 취득권리지? 그러니까 취득권리잖아. 그럼 취득권리는 과세 대상이다. 이거 취득권리야, 취득권리. 자, 그 다음 상속받았다.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만 공제받는 거라고요. 아까 다 배웠잖아요. 없다. 자, 그 다음 3번. 상속받았다. 취득 시기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상속이 개시된 날. 줄여서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속 개시일.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이럴 때 상속. 뭐를 물어봐? 세율. 이럴 때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피 있어요? 없어요? 피 붙여야지. 피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고요. 피를 아무데나 붙여 자고한 없죠? 답이 몇 번? 4번. 세율 물어볼 때 또 하나 어디 피부터? 뭐 물어볼 때? 장특공제. 무슨 상속? 그냥 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 이럴 때는 피가 붙어. 장특공제 물어볼 때 가업상속 아까 피.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자, 4번. 5번 봐요. 자, 부동산의 취득권리의 기준시가 분양권이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옆에 엔드 뭐가 붙어요? 프리미엄. 요즘 분양권 전매 전국적으로 엄청 하잖아요. 그죠? 분양권 전매. 그래서 막 2억 벌고 막 1000 벌고 3000. 저기 서산 가니까 거기도 3000이 기본이더만 분양권 전매에서 어떤 애는 막 5개를 해서 막 1억 벌어. 저건 세금을 올리지 말고 그런 거를 다 잡아내야 돼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머리 좋으면 탁 해서 다닥닥 해서 서산도 난리야 지금. 공부를 신경 안 써. 거기도 안 나와. 그거 신경 쓰느라고 다 서산도 반이 무자격자야. 다 잡아내야 돼. 중개업을 못 하게끔 아예 안 나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좌우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불법이고 뭐 걸리면 나중에 뭐 내면 되는 거고. 좌우간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것만 잡아내도요 세금이 조가 넘어가요. 조가 넘어가. 지금 담배값도 엄청 그 세수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그만해요. 자, 48번의 답이 몇 번이다? 5번. 이거 분양권의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가 돼요. 이게 실거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취득당. 자, 그다음 49번. 다음 자료에 관한 소득의 귀속 연도.
귀속년도는 뭐다? 보유야, 보유.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야, 귀속년도는. 보유기간은 뭐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이때 돈이 되잖아. 이게 귀속년도야. 소득이 귀속은 보유기간 안에 귀속되잖아. 잔금 받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물어봐? 예정신고기야. 세 번째는 뭐를 물어봐? 확정. 자, 일단은 박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나왔다. 그럼 일단은 둘 중 느린 거라 그랬지? 절대 계약상을 보면 안 돼. 사실상 7월 2일. 토지거래계약 해가일. 언제요? 8월 20일. 그럼 여기 봐. 8월 20일. 8월 20일이잖아. 느린 거. 그럼 예정은? 예정은 말일부터 가지? 그러니까 더하기 2. 10월 말일. 그 다음 확정은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어. 바뀌어서 5월 말일. 해가 바뀌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귀속년도, 양도일. 양도는 돈을 받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뭐다? 받은 날, 7월 2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파는 쪽은 받고. 이거 물어볼 때, 이거 양도일 물어볼 때, 귀속년도야, 이거. 알아들었나요? 양도일은 원칙이 잔금 받은 날, 7월 며칠? 2일. 그래서 귀속년도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절대로 허가일을 안 쓴다. 허가일은 언제만 쓰는 지문이다. 신고 기한, 신고할 때만 쓰는 지문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2번. 자, 넘어가죠. 50번. 별 3개 붙여요. 어떠한 형태든 무조건 출제. 50번. 별 3개. 별 3개 쳤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부담부증여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부담, 그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잖아요. 일단은 그건 기억나잖아.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자, 박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야? 1억.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증여받았잖아? 증여 1년제. 항상 시가잖아. 상속세 증여세배 평가한 게 얼마야? 5억 원. 이게 시가야. 이게 시가. 5억 원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디귿. 부담부증여지? 상업용 건물, 상가네, 상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채무가 얼마야? 2억 원. 동그라미. 채무 2억 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네. 채무. 자, 그 다음, 리을.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얼마? 5억. 5억. 그럼 5억 줄 테니까 얼마 갚는 조건으로? 2억. 부담부 증여잖아. 자, 여기 보자고요. 부담부 증여예요. 자, 얼마짜리야? 5억짜리. 시가 5억. 자, 채무 얼마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입금 2억. 이거잖아. 그래서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부담부증여죠? 그럼 이해는? 이해는 5억짜리를 2억 받고 팔았잖아. 그럼 2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2억에 대해서 갑은 무슨 계산에 들어가? 양도세. 그럼 이의 입장은 5억짜리를 2억 주고 취득한 거야. 2억 주고. 그럼 일단은 5억짜리 받지? 그럼 2억 주니까 빼. 그럼 얼마? 3억. 3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에 들어간다? 증여세. 이게 부담부 증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증여자는 채무는 양도세. 수종자는 2억을 빼고 3억은 증여세. 이게 기초잖아, 기초. 아, 채무만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해됐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배워야 돼. 영원히 자격증 못 따. 언젠가는 따요. 우리 서산에 그 실장도 2년 만에 땄어. 남자랑 놀러 다녀. 매일 나이트 따. 서산도 나이트가 있더만. 서산도 되게 웃겨. 내일 모레 시험 볼 놈들이 나이트 가고 춤추고 있어. 왜 결석했어 물어보니까 나이트 가는 거야. 아줌마들이랑 서산도 골 때리는 동네도만 거기. 아니
한 달 전에 가는 건 이해돼. 지금 일주일에 아파하는데 나이트 가고 있어요 어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을 입장. 을은 내 걸로 만들려면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증여세를 내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들어갈 때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하냐? 5억 전체에 대해서 낸다고요. 그럼 5억 전체에 대해 이거 요거잖아. 요 부분 2억은 대가를 줬지 유상. 이건 공짜지 무상. 그래서 과세 몇 프로? 유상은 상가니까 4%. 이거 무상은 증여잖아. 증여니까 개인이니까 3.5%로 과세합니다. 이게 취득세 부분이야. 그래서 양도세가 안 나오면 여기서 물어봐.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 4%,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3.5%. 이렇게 각각 적용해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세율을 곱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야.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다 이거? 증여자는 2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해야죠? 그럼 신고할 때는 뭐다? 전체를 구한 다음에 비율만큼만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5억. 그 다음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첫 번째 박스에 1억. 그럼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 없네? 없으면 말고 있으면 적어주고. 그럼 얼마야? 4억. 이게 전체 뭐야? 양도 차익. 그럼 여기에서 비율만큼만 들어가죠? 그럼 5억 중에 2억만 들어가.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는 시험 안 나오고 계산은 5억 중에 2억만 안분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 곱하기. 5억 중에 2억만 양도세. 여기도 똑같지? 똑같잖아. 40%네. 그럼 얼마? 2억. 여기는 40%네. 4천. 여기는 40%네. 1억. 6천.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얼마야? 1억 6천. 취득가액은 얼마야? 2억. 아니, 양도가액은 2억. 취득가액은 얼마야? 4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 세법에서 제일 쉬운 계산이 이거. 아, 전체를 구하고 증여가액분의 채무만 나눈다고요.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아, 5억 중에 2억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해설로 들어가요. 1.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 채무는 유상이요. 유상, 양도. 그다음 채무 부담 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에게 과세한다. 갑. 5억 중에 2억만. 5억 중에 2억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자, 증여 2번. 갑이 채무 부담 비율에 대한 양도세. 양도세 양도 차익 계산지 취득가액은 1억 6천이다. 틀렸잖아. 취득가액은 얼마다? 이거 4천. 양도차익이 1억 6천이지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줘요. 취득가액을 물어보니까 4천이지 5분의 2, 20%. 아니다. 5분의 2는 40%잖아. 그러니까 4, 1은 4, 4천. 아, 취득가액은 4천. 이해를 물어보면 1억 6천. 꼭대기를 물어보면 2억. 얼마나 고쳐야 돼? 4천. 답이 몇 번? 2번이네. 3번. 증여재산가의 5억 원.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담보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에 2억 원을 차감하잖아.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을. 2억 빼고 3억 원 공짜. 을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증여세. 맞죠? 을. 증여세. 자, 그 다음 4번. 을에게 채무에게 상당하는 2억에 대해서 1천분의 뭐를 물어보는 거야? 취득세. 이거 봐. 취득세를 물어보지? 그래서 취득세는 5억에 대해서 등기치는 거야. 5억에 대해서 등기칠 때 세율은 요에는 뭐다? 4%. 요에는 공짜니까 3.5.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억. 그래서 4%. 맞아요? 상가니까 4%잖아 유상. 자, 그 다음 5번. 을에게 증여재산 5억 원에 대해서 채무에 상당하는 2억 원을 차감한 3억 원 공짜지? 공짜니까 세율은 3.5. 개인이니까 35.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참 별 3개 붙였어요. 별 3개 붙였어. 자, 제일 뒤로 가요 이제. 양도세 끝났잖아 이제 중요한 게. 계산 문제 이제. 계산 문제 7개. 자, 17페이지. 자,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7페이지. 그러나 계산 문제는 한 문제인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계산을 하느냐? 계산을 하면서 이론을 정리하라고요. 안 되는 거 억지 하지 말아요. 자, 계산 문제. 자, 17페이지 봤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여기 봐서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어디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항상. 실지거래가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다? 1억 2,500. 그 다음 취득가액을 빼야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9,000. 절대 기준시가로 가서 깔짝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요경비 빼야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얼마다? 200. 200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해줘요.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지? 그래도 공제를 해줘. 이렇게. 공제해줘요.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야? 9,500. 9,500 아니에요? 그럼 빼면 되지. 뭔가 잘못됐네? 얼마예요 그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얼마야? 아니, 여기까지 얼마예요 그럼? 3천만 원이죠? 뭐를 물어볼 때? 양도 차익.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장특공제 보유기간 따져야지.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6월. 3년 안 됐네. 3년 안 됐지? 그럼 장특공제 제로. 그럼 소득금액이 그대로 3천이죠? 그러나 다른 자산이 없으면 없다 그랬잖아. 기본공제 해줘. 250.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3년 이상만 해주니까. 그죠? 답이 5번. 이 정도는 암산돼야 돼요. 3천에서 250. 쪽팔리게 이걸 갖고 계산기 두드려. 그것도 습관이야. 3천, 2750. 자, 그 다음 2번. 아래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거냐? 기준시가로 구하는 거냐? 이거 추계결정. 매감 만기에 하나죠? 추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기준시가니까 기준시가만 봐야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기준시가만 보는 거야 이제는.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4억. 그 다음 빼기. 이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1억 5천. 절대 기준시가로 구하니까 실거래가액으로 가서 깔짝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대충 계산 공제를 해야지. 무슨 100만 원이야 또. 실거래가액으로 갈 때 직접 비용 100만 원 적어주면 큰일 나는 거야. 기준시가는 매감 한기의 일부분 추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용은 대충 계산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식 배웠잖아. 아까 식 배웠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야? 1억 5천 곱하기 공제율. 등기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됐어요 안 돼? 등기됐잖아.
그럼 취득 당시의 기준지가 3%.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공식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공제율. 추계 결정할 때 절대 직접 비용 적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설마 적어주면 무슨 빼기 연습도 아니고. 그럼 얼마야? 450. 450.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양도 차이. 여기까지만 물어보네. 양도 차이. 여기까지만 물어보네. 그럼 총 필요 경비가 얼마야? 1억 5,450. 1억 5,450. 됐어요? 그럼 450 보면 뒤에가 뭐다? 550이 답이잖아. 그럼 답이 몇 번? 4번. 암산 450 빼면 뒤에 550. 계산기 두드리다가 1분 지나버려요. 중요한 거는 추계 결정할 때 매감 환기로 구할 때 두 녀석은 직접 비용을 적어주면 안 된다.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 공제한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붙여봐요. 별 하나. 계산은 근데 별 붙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중요 포인트는 최소화야. 이거 양도 차익을 적게 적어야 최소화되는 거지. 아,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거는 이거를 이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필요 경비를 많이 적어 줘야지. 필요 경비를 많이 적어 줘야 이게 절세하는 방법 아니야. 최소화 절세 방법. 그래서 필요 경비를 많이 적어라. 그 뜻이에요. 일단 아, 이걸 많이 적으면 이게 줄어들잖아. 최소화. 그래서 양도세가 덜 나오지. 그럼 아무런 말이 없다.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지거래가 이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 양도차익 구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고요. 자, 그럼 양도가액 적어야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없잖아. 네. 없으면 확인이 안 됐지? 네.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 어디 나와 있어 이거? 그래, 양도 당시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추계 결정하지? 그럼 이론으로 정립해야 돼. 양도가액은 순서가 뭐야? 매감기. 취득가액은 순서가 뭐예요? 매감환기. 딱 순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자,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없다. 그럼 없으면 말고 기준시가는 1억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없으면 뭐 해야 돼? 순서가 환산가액을 만들어야지. 아, 매매사례가액도 없대. 감정가액도 없대. 그럼 세 번째 뭐 적었죠? 환산가액. 그럼 환산가액은 만드는 거지.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자,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 원. 바로 나왔네. 그럼 실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매감기니까 얼마 적어? 3억. 3억. 자, 취득가액은 환산해야 돼요. 세 번째 순서. 그럼 여기 봐. 환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환산은 요 녀석 등에다가 기준시가로 나누는 거야. 이론은 알고 가라고요. 내일 모의고사 보나요? 꼭 모의고사 또 안 볼 거지 여러분들. 나 안 봐. 반은 말고 뭐 충청도는 느려. 보든 말든. 그러나 오늘 수업을 딱 들으면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 알아들었나요? 중요한 거는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환산가액 만드는 거. 자, 그럼 요 녀석 매매사례가액 3억 곱하기 기준시가로 나누잖아. 분모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자가 분모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럼 1억이 2억으로 배로 뛰었잖아. 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양도할 때니까 2억 배로 뛰었으니까 뭐다? 취득가액도 배로 뛰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야? 1억 5천. 배로 뛰었잖아. 이렇게 기준시가가 배로 뛰니까 얘도 배로 뛰어. 그럼 이 지문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환산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온다. 이론은 알고 가야지. 절반. 그럼 환산가액은 얼마야? 1억 5천. 그렇지? 그 다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추계 결정했지? 그럼 추계 결정했으니까 직접 비용 적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해야 돼요. 공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야? 1억 곱하기 공제율이 3%지? 그럼 대충 계산한 금액은 얼마야? 300. 그럼 총 필요 경비는 얼마야? 1억 5천 300.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답이 되지. 그럼 4,700이네 뒤에. 4,700. 답이 몇 번? 3억에도 1억 5천 300 빼면 4,700이잖아요. 1억 4,700. 답이 몇 번? 자, 근데 잘 봐요. 잘 보라고요. 환산가액은 첫 번째 취득가액을 모를 때만 쓰는 거예요.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환산가액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환산가액을 썼기 때문에 추계 결정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적으면 큰일 나. 원칙이 대충 계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요거 식. 계산공제 식이잖아. 1억에 3%.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럼 잘 봐. 이게 1의 금액이야. 두 개를 합친 거야. 그럼 최소화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1억 5천은 진짜 비용이다, 짜가 비용이다. 짜가야. 그럼 진짜 비용을 비교하는 거야. 진짜 비용이 뭐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야. 두 개를 합쳐. 진짜 비용과 비교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얼마다? 1억 4천. 그리고 양도비는 얼마다? 1천. 1억 4천. 1천. 됐나요? 합쳐 얼마야 이거? 1억 5천. 알아들어. 이거는 짜가 비용. 이건 진짜 비용. 그럼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때는 큰 거를 빼줘야지.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크잖아. 아, 큰 거. 큰 거는 알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빼면 되는 거야. 큰 거. 큰 거 뺐지? 이거 빼면 양도 차익이 300만 원 받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게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1천이 아니고 잘 봐요. 2천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2천. 그럼 1억 얼마가 돼? 그럴 때는 얼마를 빼야 돼? 이걸 빼야 되는 거야. 2억 6천을 빼야 된다고요. 이거 2억 6천, 요거랑 요럴 때는 요게 크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50%의 확률. 어떻게 한다? 3억에다가 이걸 빼. 그럼 답이야. 50%의 확률.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에다가 이런 거 머리 아파. 이거에다가 바로 진짜 비용을 빼. 찍더라도 50%의 확률이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랬잖아. 잠깐 이거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면 하지 마. 이거에다가 이거를 바로 빼. 그래서 정답이 딱 돼버린 거야. 클 때는 정답이야. 작을 때는 쟁일 계산해야 돼. 자, 됐어. 그만해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별 두 개. 다음 자료는 거주자 가비 양도한 상가, 상가 건물의 내역이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양도 차익. 상가죠, 상가? 양도 차익.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럼 양도가액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다? 3억. 그 다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억. 참 잘 된다, 오늘따라 공부가.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죠? 네, 3천.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안 해요. 3천. 그 다음 소송비용 공제받지? 2천. 2천. 맞아요? 그 다음 양도 당시 계약서 작성비용 얼마? 500. 그럼 총필요경비가 일단 얼마예요? 1억 5,500.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5,500 보면 뒤에 뭐가 나와? 4,500. 3번이 답이 아니라는 대목이. 이거는 빼기 연습이야, 글자 그대로. 중요 포인트는 뭐다? 시옷이야. 시옷. 시옷.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2천만 원 공제받았잖아. 그럼 잘 들어요. 2천만 원 공제받았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2천을 빼야 돼. 그래서 1억이 아니라 취득가액은 8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8천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2천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론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4,500이 아니라 2천이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 2번. 답이 2번이라고. 2번.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더 이상 계산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집은 이번에 시험에 나와, 이거.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만큼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계산은 못하더라도. 자, 일단은 식사 1시간 하시고 3시부터 시작하자고요. 3시부터. 자, 오전은 여기까지.